고속도로에서도 차를 멈추고 화내러 가요. 사이를 줄 알아야 합니다. 담양이는요, 식탐이 굉장히 강해요.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 아들이 방송에서 유일하게 연애를 했던 순간이 있었는데요. 그 원어구 씨와 같이 안방을 하게 됐는데요. 많이 떨리는 것 같은데. 아유, 옆에 너만 있으면 뭐. 저는 애비된 마음으로 그래, 뭐 각자의 갈 길을 가는 걸로 둘이 헤어졌다는 사실도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. 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. 주인공부터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와! 아이고! 다들 잘 지내셨어요? 아니, 나 일단 궁금한 게, 얘야, 왜 헤어졌는지부터 좀 서사가 필요할 것 같아. 아니, 너희 좋았잖아. 아닌가? 야, 아시다시피 일단 여자가 너무 많습니다. 애초에 첫 만남부터 술 취해서 처음 보는 여자한테 사랑 고백을 하는 남자라니. 어? 혹시 그때 성대모사 가능하니? 이 씨발 새끼야! 야, 이 씨발 새끼야! 아, 진짜 씨발 새끼지 마. 아니, 나한테 한 거 말고 너한테 고백 아, 저한테 고백? 씨발 어, 담양님? 저랑 사귀실래요? 이렇게 네. 진실성 없는 고백. 아니 그러면은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. 그런 게. 그러면은 지금 남자친구는 이제 남자친구로 말할 것 같으면 아 좆간데 갑자기. 아, 여러분 이게 이건 뭐 우결 컨텐츠 그게 아니에요. 이분이 일반인이지. 예. 진결을 좀 하고 있어요. 진짜 남자친구예요. 나는 처음에 담양 걱정을 했다. 이런 사람이 왜 담양이를 만날까. 나는 사실 아직도 의심하고 있다. 아니 근데 아니, 너무 아니, 억울한 게 작가님만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. 그래, 아니 내가 보기에는 나쁜 마음이 있을지도 몰라. 어떻게 만나게 된 사람이니? 저는 소개를 받았어요 서로. 제가 21살 때. 뭐야, 생각보다 좀 됐네. 알고 지내지는? 3년 전에 만나서 1년 반 정도 교제를 하고 헤어졌어요. 아, 그러면 한번 만났던 사람이네? 네, 근데 그 헤어졌던 이유가 정말로 진심으로 어린 나이였지만 결혼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. 둘 다 가진 게 쥐뿔도 없었어. 돈을 벌어야겠다. 그때부터 이제 방송에 몰두를 합니다. 그러면은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됐니? 제가 이제 이사를 갔잖아요. 딱 목표가 있어요. 내 집이 생기면은 데려와야겠다. 다 3년 만에 갑자기 와라 그래서 온 거야 그냥? 뭐하고 있었던데? 네. 친구랑 커피 먹고 있었는데. 불러봐, 불러봐. 아유. 아니 이게. 아니 키가 몇이에요? 83. 아니. 아 그래서 궁금한 게 지금 아, 네. 제가 연애의 썰을 들었는데 지금 두 분이 옛날에 뭐 연애를 했다까지 이해를 했어요. 네. 첫눈에 반해서. 얘가 먼저 좋아해서? 아, 그러니까 그 첫눈에 반한 것 중에 이제 외관적으로라고 하니까 네. 눈이든 코든 뭐 입이든 어떤 거에 어떤 느낌이었는지. 지금이랑 똑같이 코는 되게 오똑하고 되게 이뻤어요. 오똑하지 이거를? 그러면 이제 연애를 하면서 연애가 또 1년 반이면은 짧지 않게 만났었잖아요? 그러면 그 기간을 이어갈 수 있었던 어떤 매력이라나 이런 거는 또 어떤 게 있었는지. 연애를 하면서 알게 된 부분인데 되게 생각이 깊은 줄 알았어요. 아 이거 두 분이 지금 뭐 만나고 있는 거는 어쨌든 진실된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유는 딱히 없어요. 담양의 첫사랑은 사실 당신이 아닙니다. 전 남자친구였던 원호 이 연애에 대한 훈수를 좀 듣는 시간을 드리려고 선배님한테 합니다. 싸우면 안 돼 오빠? 가끔 조금 공격적인 성향을 보여서 괜찮겠죠? 우리 원호 어디 가서 맞고 다니는 애다. 맞고 다니는 애다. 그럼 등장 부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담양이는요 아시겠지만 운전하다 누가 빡치게 하면 고속도로에서도 차를 멈추고 화내러 가요. 잘 타이를 줄 알아야 합니다. 담양이는요 식탐이 굉장히 강해요. 같이 밥 먹을 때 반찬 뺏어 먹었다가 냄비로 맞은 적이 있어요. 담양이는요 구속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. 술 마시러 너무 다니는 거 아니냐고 했다가 6일 동안 갇힌 적이 있어요. 잘 부탁합니다. 미친 새끼네 이거 완전. 울컥하냐? 울컥해. 네가 왜 해? 고속도로에서도 차를 멈추고 화내러 가요. 사이를 줄 알아야 합니다. 담양이는요 식탐이 굉장히 강해요. 술 마시러 너무 다니는 거 아니냐고 했다가 6일 동안 갇힌 적이 있어요. 야 원호구라고 합니다. 맞습니다. 네. 진짜 싫다. 나도 뭐 싫어. 뭐야? 네. 안녕하세요. 말씀 많이 들었어요. 전 못 들었어요. 자 그러면은 어쨌든 이쪽은 아 왜 웃어요? 아 나 왜 이렇게 나 슬퍼냐?
여기 슬픈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기. 왜 이렇게 혼자 조명을 못 받지? 오늘 옷차림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.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? 95년생 돼지띠. 네 돼지띠. 동갑. 잠깐 일어나셔가지고 제가 발을 다쳐가지고 의자 위로 올라가셔도 돼요. 의자 위로. 네. 아 예. 비슷하네요. 예. 자, 아, 아니 시계는 뭐야? 이 시계는 제가 네. 선물했던 아 롤렉스. 뭐야 이거 짬이야? 시계가 아니야. 아니, 아 시계 뭐야, 아니야. 아니 시계입니다. 이 둘의 만난 거에 대해서 좀 너희가 사귀었을 때 우결을 시작했을 때 너는 어떤 포인트에 반했는지. 반한 포인트는 이제 어둠. 알코올. 아 근데 이제 남자친구분께서 오똑한 코에 반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똑? 국어 수능을 안 봤나요? 남자친구분에 대한 자랑을 먼저 한번 해봐. 아 자랑이요? 어. 꽉 찬 사람입니다. 너보다 덜 꽉 차잖아.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어, 일단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. 제 이상형 딱 인중의 점이 있고.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. 저는 저런 발언을 한 번도 한 적 없어요. 아, 아무튼 그래 지금 바뀌었는데 제 이제 크고 잘하고 다정하고 나만 바라보는 잘생기고 키 큰 남자다. 그거를 좀 속된 말로 기둥서방이라고 하지 않느냐. 아니 그냥 크고 잘하고 그냥 있으면 된다 착하면은. 그래도 저만 사랑해주면 되는 거죠. 누구랑 다르게 헌티포차 가서 다른 여자랑 놀지 않으니까. 그게 미디어의 폐해야. 그 김은배 병신 같은 년이 김은배 친구들 좋아했어 안 좋아했어. 뭘 은별이 친구 왜 성민이 이거 봐! 이게 심할 맞아요? 아니. 두 번째는 이제 몸이 좋아요. 운동선수를 했었어. 무슨 운동을 하셨죠? 태권도 선수 생활. 아, 이 태권도 하면 이제 21사단 백두산 부대가 함부로 빠질 수 없어. 우리 태권도 배웠어요. 오, 그럼 겨루기 한 번? 아니, 이제 나는 은퇴해가지고. 원호가 현역 때 장작도 네. 발로 이렇게 상단차기로 이제 나무 자르고 그랬었어. 어, 오빠도 할 수 있어? 자다가 깨도 바로 하지. 난 또 군대 2차도 깼잖아. 호신을 하고 응 차하고 이렇게 딱 했는데 옆에 이제 그 유리창 문이 있는 거야. 내가 그걸 팍 깼어. 문이 날라갔어 그냥. 자 그러면 운동은 제가 보기엔 또이또이 한 것 같고요. 또이또이 하라고요? 자 그러면 또! 또 커요. 키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키 말고 굉장합니다. 원호 군대에서 다쳐서 다리 하나 잘린 거 알고 있니? 지금 뭘로 걸어 다니는지 알아? 아니 원호가 이렇게 가끔 가다가 뭔가 좋은 거 보고 있으면 갑자기 아 그리고 또 이제 와서 말하는데 아까 유리창 깬 거고 포신 아니야? 아니 뭐 들은 바로는 그 예체능 쪽에도 아 그쵸 또 이제 배우 출신 둘이 지금 그러면은 추한 전남친 연기에 누가 더 잘할 수 있을지 한번 내기해볼래요? 어? 나 갑자기 시작도 안 했는데 왜 질 것 같지? 내 전남친한테 질 거야 지금 너? 자기야 나 지금 너무 힘들어. 아 여기 들어간 거야 지금? 아 지금 된 거구나. 뭐가 힘든데? 이 자리가 너무 믿기지 않아. 나 그래도 나름 준비 많이 했거든. 지고 싶지 않아 가지고. 여기서 지면 어. 나 뺏기는 거야. 나 안 뺏을 거야. 무슨 소리? 걱정하지 마세요. 안심. 오늘 콘텐츠는 바로 여기까지입니다. 다들 유바. 아, 저 한마디 해도 돼요? 은별이 병신 같은 년.